그래서 경남도내 주요 해안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 연결하겠습니다. 통영 도미도 북구마을 고상훈 이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저는 지금 삼천포에 피양을 와가 있습니다. 제가 통영에 이제 이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삼천포에 계신 거죠? 예. 아, 지금 우리 관할 구역은 통영이라도 지금 삼천포에 우리 마을 배들이 삼천포 항에 거의 다 와가 있습니다. 피양. 아, 예, 그러면 예, 보통 예, 이제 예. 자주 좀 이동하는 그런 거리이기도 하고 태풍이 왔을 때 선박을 옮기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행동을 가져가시는 겁니까? 예, 예. 평소 때도 우리가 삼천포 항을 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선박 옮겨놓고는 그곳에 계세요? 오늘 밤부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그 태풍 전날이나 그 앞날 올라오면은 우리 이제 마을 분들은 이제 여간에 한 보통 뭐 한 3박, 2박 이렇게 하고 태풍이 가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자기 생업에 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이장님 어쨌든 그러면 두미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미도니까 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섬 같은 경우 태풍이 오면 뭔가 내륙 지역보다 더 조심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피해를 입지 않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많은가?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섬에서 맞는 태풍 좀 어떻습니까? 주민들도 어떻게 대처해요? 섬에는 예. 우리가 피양 시설이 이제 배는 선박은 피양을 할 수 없고 통상적인 이렇게 이제 풍랑이나 이런 거는 이제 비킬 수 있어도 이런 태풍은 어차피 뭐 통영이나 삼천포나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무조건 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형 선박은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무트로 옮겨 가지고 차를 끌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예.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이 육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섬에는 바람이 불면은 말 그대로 뭐 제주도 못지않은 이런 바람이 여기 섬에는 닿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네. 이장님과 전화 연결하면서 지금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구마을 현장을 CCTV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비바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늘 밤부터 고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삼천포에서 주민분들 전화 연결해 보셨어요? 지금 어떤지? 아, 예, 같이 일부 이제 여간에 같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예 뭐 따로따로 이렇게 또 자기네 이제 집에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태풍이 이렇게 이제 이 무사히 지나가고 나면은 예. 아,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마을로 가서 이제 작업에 종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뭐 태풍이 처음이 아니고 그리고 미리미리 이장님 필두로 해서 주민들도 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안전하게 태풍이 좀 지나가고 또 안전하게 보내시면서 또 다음 주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말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통영도미도 고상훈 이장이었고요.